자, 보이는 닉네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갈수록 정규직은 사라지고 계약직이나 알바, 시간제 근무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월급이 없어지고 주급제나 일급제가 급증할까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어느 해당 분야에서는 이미 월급이 아니고 주급, 뭐 일급제로 이렇게 가죠.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거를 이제 뭐좀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주급이든 일급이든 꾸준히 계속 주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이 뭐한달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때만 하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요.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불필요한 어떤 절차들,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인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산업 체제가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정규직의 개념이라든지 계약직, 알바, 이게 지금 비교가 지금 되고는 있는데 정규직 자리는 점점점 줄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규직이 그러면 과연 회사에게 그만큼의 이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규직을 최소화하더라도 나머지는 계약직이나 알바로 더싼 인건비를 들여서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죠. 근데 답은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정규직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급제, 일급제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요. 요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4일 근무하게 해줄 테니까 연봉을 그만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니즈가 맞아요. 나는 주 4일만 일을 하고 싶고 돈은 적게 벌어도 돼라는 사람들은 그런 일자 다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대보험 그런 것들은 받기가 힘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보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시됐던 사대보험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 정규직에 한해서 지금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뭐 급여 차이도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차이가 많았는데 정규직의 복리후생도 이제 많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복리후생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거를 기업이 내가 너네 돈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안 나누려고 해? 라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줄 사람이 줄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나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 받기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본인이 직접 양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각서, 계약서가 도장과 사인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예, 진정한 의사로 날인을 하고 작성을 했다라면은 당연히 유효하고요. 만약에 누군가에 의한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속았다든지 착오로 썼다라든지 한다면 그거 쓴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뭐 사기나 착오나 뭔가 강박 상태에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거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 의사 표시를. 근데 그런 경우 아니 나는 다 유효합니다. 예, 당연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다운받아 쓰든 자기가 백지에다가 일일이 쓰든 그 서면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 유효한 의사 표시로 예, 보게 됩니다.